달리다 할머니와 마틴은 사원의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마틴은 할머니의 우유를 먹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집어서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등이 릴리 간지러운고. 말리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렵한 개미는 할머니의 손바닥을 요리조리 잘 피해 도망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개미들이 할머니 몸을 기어 올라와 할머니의 머리털 속까지 침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리다 할머니는 마틴에게 자리를 이동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리다 할머니의 막내딸이 마틴에게 왔습니다. 마틴은 막내 이모를 보자 반갑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도 마틴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왔습니다. 삼촌은 이모의 머리를 만지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마틴 옆으로 가서 앉아 마틴과 놀려 했으나 삼촌이 아예 자리를 옮겨 마틴의 옆에 앉아 버렸습니다. 이모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봤지? 오빠가 나를 괴롭혀. 오빠 좀 저리 가서 놀으라고 해줘.
것이 아니라 너가 그런 일을 충분히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슬퍼하지 마. 나 말고 다른 순이, 특히 삼촌 같은 순이를 만나게 되면 내가 아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힐지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마. 알았니? 이모는 마틴에게 미안함을 느껴 마틴이 기둥에 올라갔을 때 마틴의 발가락을 살짝 물었더니 마틴은 화를 내지 않고 밝게 이모의 행동을 받아주었습니다.